네, 한국과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현대와 전통을 서로 교류하는 만남의 장을 열었습니다. 한류 확산에도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노래에 맞춘 신나는 춤, 학생 관중들까지 신이 났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다섯 명의 여학생들은 장구와 꽹과리 선율에 맞춰 춤 솜씨까지 뽐냈습니다. 대한민국 예능단 미주 공연 단원 131명이 벨리지어 고등학교를 찾아 한국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저는 K-POP에 대해서 설명하는 스피치를 했어요. Hello everyone. Have you ever heard the song Gangnam Style? It is one of the most popular K-POP song. Taekwondo is a Korean martial art. It has punches, kicks, and blocks. It is a very strong sport and it's exciting to watch. And I live on Jeju Island. I would like to talk about sea turtles today. 저희 집에 바다 거북을 키우는데 그 바다 거북에 대해서 하고 싶어서 바다 거북의 멸종 위기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무용과 현대적인 노래가 결합한 오늘 공연에 타인종 학생들은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전통의 부채춤은 타인종 학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태권도를 설명하는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자기 나라 스포츠를 알려서 자랑스러워요. 제가 하나하나 할 때 사람들 반응은 제 생각에는 좋아하는 것 같았고. 한미 고등학생들 간에 한류를 전파하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전통 무용과 전통 우리의 전통 문화와 K-POP 쪽으로 가까운 어떤 그 합일점을 찾아서 앞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그 공연을 짜볼 생각입니다. 친환경 시대를 맞아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고 절수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영어 연설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Today I will tell you about what I learned at school. We use a lot of water, so we don't have enough water to use on Earth. 한국 음식을 영어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First key food is Korean barbecue. It is different from other barbecues by having seasoned meat like 불고기. 현대와 전통을 화합한 오늘 공연은 타인종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배움의 장소로 거듭났습니다. 델리에서 SBS 이사면입니다.